자, 이거 봐봐. 하얀 밤마을 설립 당시 프로젝트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군인이야. 유권 준장. 이 사람에 대해서 읽은 적 있어요. 예전에 자료 조사할 때. 참사의 날 이후 사라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사망 기록도 없고요. 맞아. 그리고 이건 백야 바이오테크의 전신인 백야 생명공학연구소 개소식대 사진이야. 거기에도 보면 유권 준장이 있어.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왜요? 유권 준장의 사위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오정환 비서실장이야. 이상한 건 오정환 비서실장의 과거 자료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언론에 노출된 양력이 전부야.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면 정보 열람은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린데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오정환의 아들이 예고살인에 타깃이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네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소면은 당신이 백예지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던데. 아닌가?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 아, 몰라. 아! 비밀 연구소가 있단 얘기 듣긴 했어. 어디야? 그건 나도 몰라. 아! 그럼 누가 알아? 오정환 청와대 비서실장. 그냥 빨리 재단의 핵심 인물이 난 참사의 날 이후로 재단에서 배척됐어. 내가 재단 일에 끼어든 건 아내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백야재단 설립이사 중 하나였죠. 아, 물론 각하는 아니고 유권 준장님이십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뭐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재단이 추구하는 게 나한테 나쁠 것도 없고요. 아, 그래도 손 선생님이 내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더군요. 원하는 게 뭡니까? 난 싸우는 건 질색이라서 우리 집에서 나가준다고 약속만 하면 원하는 걸 다 말해드리죠. 이렇게 쉽게? 어려울 이유가 있나요? EEJ라고 그쪽이 지금처럼 적당히 해짓고 다녀주면 내 지분은 커질 거고 어차피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달까. 의리 있고 좋네. 과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 조그만 이야기의 힘을 생각하면. 그럼 비밀 연구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나? 그것도 모릅니다.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오경민이 지금 어디 있니? 역시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비밀 연구소 위치 알려주세요. 혜원아,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오정환이 그 사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그 애 빨리 돌려보내. 아빠로서 하는 부탁이다. 괜찮은 겁니까? 아, 예. 약물의 양을 좀 급격히 늘렸더니 역시나 거부 반응이 심하네요. 이 두 아이마저 실패하면 당분간 실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실험체를 수급할 방법을 찾아야죠. 예. 할 말이 없네. 아들이 무사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당신 송장이었을 테니까. 난 단지 도정화 그 세 번째 아이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야. 하나라도 빨리 잡아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넌 내 미래니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실패한 실험체들은 서둘러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곧 처리시키죠. 이 두 아이도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기도 전에 노화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이제 먹을 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화력 좋은 통제 샘플들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14세 이하 아이들의 혈청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실험은 둘째치고 지금 드시는 약도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6시간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 약을 드시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노화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험체를 수급해야겠네요. 그걸 누가 말했죠? 선 선생님이시군요. 또 뭘 말했을까요? 내 이름은 당연히 말했을 거고. 각하 이야기도? 각하는 지금 어디 있지? 글쎄요. 106세의 나이에 지금도 정정하게 재단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거처는 나도 모릅니다. 그동안 재단을 후원하는 데 들어간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재단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겁니다. 이병서 원장의 자리도 곧 채워질 거고요.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쓴 돈이 얼만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니, 비서실장께서는 왜 이렇게 재단을 감싸고만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비서실장께서도 각하를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됐다고 했죠. 어쩌면 벌써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말씀 가려하시지요. 본인이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실험이에요. 이제 저희도 슬슬 그 결과를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